2022년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등 학생들의 장래희망 목록에 유튜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유튜버란 녀석은 뭐해? 이거 개 놓은 거 정리 좀 하라니까 뭐하냐고. 응? 뭐하냐고. 왜요? 개 놨잖아요. 아 갠 건 내가 갠 거고 넣어달라니까. 일도 안 하고 만화만 보길래 빨리 개어놓은 거라도 넣어달라니까 그새를 못 참고 언제...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 요즘 초등학생 장래희망 1순위가 뭔지 알아요?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근데 유튜버가 지금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게으르게 지금 이렇게 누워있어도 되겠습니까? 걔네들이 꿈을 꾼 거랑 내가 유튜버인 거랑 뭔 상관이야? 그러네. 그래도 영상을 찍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게으른 모습만 보여줄 수 없다 이거지. 아, 영상 찍는 시간이 아니니까. 라는 핑계를 대며 3일 내내 게으름만 피우는 중이다. 네가 영상을 안 찍으니까 내가 나로 찍으러 온 거지. 이렇게 두면 오늘도 하루 종일 누워있을 것 같으니 일단 일으켜 세우기라도 하자. 내가 이거 정리할 테니까 가가지고 일하는 모습 세팅해놔. 아니 그럼 꾸며진 모습 보여주는 게 더 안 좋다니까. 어쩌라고? 어? 싫어. 빨리 와. 세팅해놔 빨리. 잠시 후. 그럼 그렇지 일하라고 들여보내놨더니 또 게으름을 뭐하세요? 피우고 있다. 아니 일하다가 잠깐 본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뭔가 찔리는 게 있는 듯하다. 아니 수업시간도 50분 공부하다가 확실히 뭔가 찔리나 보다. 아무튼 그제서야 일을 시작하는 남편. 근데 책상 좀 치워주면 안 돼? 책상이 너무 더러운데? 아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깨끗해서는 안 돼.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면은 머리가 돌잖아. 회전이야. 머리 잘 돌게 머리를 돌려버리고 싶다. 아, 이런 거 걸리적거리는 게 이게 하나의 그런 예술적인 그런 일부러 나는 세팅해놔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능청스러움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부럽다, 걸까? 부러워, 정말. 냅두면 계속 딴짓할 것 같아 유튜버에 대한 궁금한 질문들을 인터뷰하듯이 질문해볼 예정이다. 유튜버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저요? 아니요. 가족이나 친구들. 친한 사람들은 뭐 딱히 아예 궁금해하지도 않던데. 모르는 친구들한테 연락이 자주 온다? 인연이 별로 그렇게 깊지 않은 친구들한테 연락이 그렇게 자주 옵니다. 새벽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와선 야 내 친구들한테 목소리 좀 들려줘 부터 해서 잘 됐으니 돈 빌려달라는 얘기까지 다양한 연락이 온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남편은 그 연락 온 친구들과 학창시절 말 한마디 섞어본 적이 없다. 난 이게 신기한 게 가끔씩 길거리에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대체 무서워. 이게 오히려 나랑 너랑 김딸 같이 있으면은 더 잘 알아봐.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아. 저번에 한번 셋이서 같이 가고 있는데 중학생 무리가 자꾸 이렇게 막 따라오는 느낌인 거야. 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밥집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를 둘러싸더니 막 혹시 김계정님 아니세요? 거기 나 처음이었어. 너무 당황해가지고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갔던 거 같아. 애들이 심성은 착해. 근데 그 과정에서 김딸이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그날 하루 동안 막 체해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 근데 사실 난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알아보는 걸 좋아한다고? 그게 딜레마인 거지. 김딸이 이제 그때 너무 그러더라고. 김딸 얘기가 나오니 문득 궁금해진 한 가지. 김딸은 과연 부모의 정체를 알고 있을까? 유튜버가 뭔진 알까? 김딸이 맨날 유튜브를 보잖아. 맞아. 아니 근데 유튜브를 보다가 너 얼굴이 나오거든? 그러면 아 아빠다 이러면서 그냥 지나쳐. 김딸은 살짝 아빠가 엄마가 인터넷에서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심어져 있을 것 같아서 맞아.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가면은 부모님 직업을 써서 내세요 이런 거 있잖아. 거기에 엄마 아빠는 집에만 있고 둘이서 항상 뭔가를 찍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호텔을 자주 가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항상 거기서 뭔가를 찍어요. 제가 자면 찍어요. 그래서 너희 엄마 아빠가 대체 하는 일이 뭔데? 엄마 아빠는 빨간색 박스를 누르면 나와요. 미래의 김딸 담임선생님 그런 집안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그래도 조금 이제 이런 네가 보는 그런 거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야 아빠는 임마 뽀루루야. 그걸 좀 알려줘야겠어. 가볼까? 다시 보자. 아빠 뭐하는 걸까 저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 저걸 왜 하고 있는 것 같아? 영상을 왜 올릴까 아빠가? 아직 왜 영상을 찍는지까지는 모르는 것 같다. 그 뒤 방에 들어와 놀고 있는 김딸에게 엄빠의 정체를 밝혀보기로 했다. 미래에서 나오는 도넛이야. 메주미 핸드폰으로 가끔씩 핑크퐁도 보고. 핑크퐁 안 좋아하는데. 뭐가 있지 그러면은 유튜브에서는? 헤이진이 럭키강이 있지? 그게 엄마 아빠야. 말이 이상하잖아. 하는 일이라고 해야지. 그 강이라고 혜진이가 엄마 아빠라고? 같은 계열사야. 이 인간은 설명하는데 재능이 없다. 그 뒤에도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엄마가 영상을 찍는 일을 하는 건 알지만 아무래도 아직 유튜버라는 직업을 가진 건 모르는 것 같았다. 엄마 아빠가 일할 때 행복해 보여? 아 그래?
왜 얘기하면서 하니까. 얘기하면서 하니까? 어. 한 1년 뒤에만 있어도 이제 막 어, 엄마 아빠가 이 빨간 박스에서 일을 하나? 엄마, 엄마. 알게 될 듯. 어. 안녕. 그거 구독과 좋아요. 그거 다 할까? 응.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